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아무리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거나 말을 꾸며내거나 겉만 번지르르한 얘기를 늘어놓아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정치인들 중에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때 참 흥미롭습니다. 본인은 아마 누구보다 뛰어난 말솜씨를 갖고 있고 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역시 불완전한 사람인지라 부지불식간에 속마음을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엄숙한 재판정이요 판사 앞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내버리곤 한 것입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그 본인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재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에게 질문이 던져졌고 본인이 반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검찰이 내놓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이 자리에서 너무도 쉽고 너무도 자주 하급 실무자, 하위 직원이란 말을 서슴없이 입 밖에 꺼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피고인 이재명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기소됐던 것입니다. 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재명은 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토론회에서 김문기 처장을 알게 됐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도 같이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또 역시 피고인 이재명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김문기 처장이 하급자였기 때문에 몰랐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김문기 처장이 유동규 밑에 있는 직원이 불가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하급 실무자에 불과한데 성남시장이었던 본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개발본부장의 바로 밑에서 일했던 팀장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입니다.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일했던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자신들은 결국 이재명 시장에겐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일개 하급 직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대장동 수사 중에 사망을 하고만 김문기 처장을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과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될 수도 있는 재판에서 안간힘을 써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만 자신이 어떤 인간성을 지닌 사람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절박할 때 본인의 심성과 사람됨의 밑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과의 인연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매우 거칠고 권위적이며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분성을 들키고 만 것입니다. 피고인 이재명 측은 하위 직원이랑 놀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는데요. 그는 그놈의 이 하위 직원, 하위 실무자, 아랫사람 이런 말들 속으로 자신이 점점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지금쯤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장님은 높고 존귀하신 분이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아래에 엎드리는 하위 직원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검찰이 피고인 이재명이 호주에 출장 갔을 때 유동규, 김문기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댓 시간 골프를 치다 보면 김문기 처장이 과거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검사가 말하자 피고인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합니다. 직급으로 따지면 산하기관 간부도 아니고 실무팀장 정도인데 시장에게 감히 말을 걸거나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이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도 아니고 이쯤 되면 피고인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시쳇말로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것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김문기 처장이 운전하는 골프 카트에 함께 탔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상식적으로 시장이 타는 차를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 씨가 운전을 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부하인 사람이 운전하게 하고 다녔다고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자신의 수행원격인 김문기 처장을 시켜서 성남시장이랑 골프카트에 타게 했다는 건 의전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들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피고인 이재명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본인은 모르고 있을까요? 주민들이 투표로 뽑은 성남시장이 실제로는 거의 제왕적인 위세를 부리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저희 일반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재판정에 있었던 그날 검사 그리고 판사들도 똑같이 갖게 됐을 것입니다. 대개 기초단체장들은 직원들이 의전을 챙기느라 불편해할까봐 늘 격의 없이 행동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선량이라면 마땅 그래야 하겠지요. 피고인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폭로했던 7급 공무원 조명현 씨는 피고인 이재명의 샴푸를 사러 청담동까지 심부름을 갔었다. 휴일에도 도지사 밥을 챙기느라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폭로를 한 적이 있는데요. 평소 피고인 이재명이 자신의 측근과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또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이 실정법상 유죄냐 무죄냐 하는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과연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머슴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과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제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